네, 안녕하십니까. 야간조합실의 백선생입니다. 오늘 언박싱 시간이고요. 오늘도 신제품을 한번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언박싱 해볼 제품은 하세가와에서 나온 미니 쿠퍼입니다. 네. 드디어 뭐 기다리고 기다리던 미니 쿠퍼가 하세가와에서 발매가 됐습니다. 네, 참, 네. 반가운 킷이에요. 저는 뭐, 네, 개인적으로 상당히 반갑습니다. 네. 이게 근데 뭐, 97, 1997이라고 써 있죠? 1997이라고 써 있다는 얘기는, 뭐, 정확히는 몰라도. 복원 모델인가요? 1997? 이것도 뭐, 하여튼 뭐, 이래저래 뭐, 일본 애들은 설정하기를 좋아하니까요. 일단, 백밀러 모양만 봐도, 네. 뭐, 그쵸? 그리고 97년도 마지막 생산인지, 뭐 정확한 뭐 히스토리는 네. 나무위키 뭐 이런데 네. 찾아봐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킷만 훑어보겠습니다. 일단 박스를 열어보면 웬일로 네. 과대포장을 해줬네요. 하세가와가 바디부터 볼게요. 한 덩어리로 나왔고요. 타미야는 보닛이 열렸습니다. 근데 여기는 보닛이 안 열립니다. 엔진 생략이고요. 전반적으로는 네, 하세가와 특유의 짱짱함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낙에 작아서 아무래도 조금 요런 뒤틀림은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짱짱함은 있습니다. 상당히 샤프하네요. 신금형. 예, 특유의 짱짱함 보여주고 있어요. 이쯤에서 또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게. 한번 보죠, 뭐. 네. 예, 윗돈 주고 사고 있죠? 이 몇십 년된 타미야 미니를, 네. 윗돈까지 줘가면서 사고 있죠. 정확히 같은 차량은 아니니까 1대1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근데 이렇게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네, 완전히 뭐 다르긴 합니다. 이 차량하고 이 차량하고 딱 봐도 틀린 데 많죠. 연식이 다르니까 아마 이게 가장 이 형태로 가장 마지막에 생산된 모델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틀리면, 네,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네, 이 형태로 가장 마지막에 생산된 걸 겁니다, 아마. 많이 다릅니다. 여기 도어의 경첩 부분도 다르고요. 테일라이트 모양 부분도 다르고, 뒤쪽 보닛 형태도 약간 다르고요. 많은 부분 다릅니다, 확실히. 전체적인 프로포션 자체는 크게 달라 보이진 않고요. 벌써 여기 뒷유리창 뚫려 있는 모양 크기도 크기 자체도 다르죠. 차이가 많이 나요. 네. 근데 뭐 이렇게 굳이 뭐 이런 연식이나 이런 것들 따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윗돈 주고 이 구하기도 힘든 미니 타미야 미니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정상 가격이라 그러면 상관이 없죠. 네. 정상 가격에 살수 있다 그러면 타미야 미니도 사고 뭐 하세가와 미니도 네. 다른 차니까 연식이 분명히 다르니까 사면 좋겠습니다만 이제 굳이 기를 필요가 없지 않나 싶어요. 다리는 봤고요. 휠파츠 휠리파츠에 몰딩이 되어 있네요. 이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휠리파츠에 몰딩 되어 있는 건, 뭐, 마스킹 시일이 부속이 되어 있나요? 네, 부속이 되어 있긴 합니다. 네, 부속이 되어 있긴 하나. 딱 맞아 떨어진다는 조건이 아니라 그러면, 그닥 좋은 쪽은 아닌 걸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차라리 도색하다가 미스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투명도나 뭐 일렁거림은 화쇄가 뭐 특별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면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여요. 역시나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는 네, 한 봉투. 뭐 댓글에 항상 보면 화쇄가도 좋군요. 타미야가 너무 좋다는 그런 인식이 왜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화쇄가 충분히 좋아요, 여러분. 일단 네, 실내는 네. 다 분할이 잘 돼 있네요. 엔진도 완전 생략이긴 합니다만 뭐 사전에 떴을 때부터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재현을 해줬던 걸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현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완전히 생략은 아니에요. 보이는 부분만 신경을 써줬습니다. 아이고, 네. 된다. 귀엽네요. 분들이 귀염귀염합니다. 미니 아니랄까봐 귀염귀염해요. 파츠들이 5만천대 파츠 꽤 많네요. 런너 양이 꽤 됩니다. 미러랑 천정 번호판 대시보드가 두 가지가 들었죠. 두 가지네요. 대시보드가 핸들도 두 가지. 이것도 뭐 연식 차이겠죠. 장착돼 있고요. 도어 판넬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도어 판넬도 분할 안쪽에 디테일 다 표현 다 돼 있고요. 견인구 이런 것도 작으니까. 분실에 유예식 있고요. 동일한 런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동일한 런너죠. F 런너는 헤드레스트랑 디스크 부분 이렇게 동일한 런너가 두 장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비슷하게 또 시트도 이런 식으로 런너가 들어 있습니다. 휠이랑 뒤쪽 시트도 분할이 돼 있고요. 볼륨감이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휠도 네 귀엽네요. 미니는 자꾸 귀엽다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 맥기 파츠 잘 빠졌네요. 상당히 뭐 이 정도면 아주 잘 빠졌습니다. 그릴도 잘 빠졌고요. 이 정도면 네. 준수하게 잘 빠졌어요. 타이어. 네. 타이어가 상당히 작죠? 저는 이 확실히 타미야 차 많이 만들어 보신 분들은 느끼실 테지만 지금 이 타이어 보면서 좀 이따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요. 아 그리고 데칼, 네 우드 그레인 데칼 들어 있네요. 네, 아 땡큐죠. 네 우드 그레인 데칼 들어 있고요. 이런 거 일본 사람들을 위한 배려겠죠. 네. 우리나라랑 전혀 관계가 없는 이 번호판 뭐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붙일 수 있게 해준 배려. 우리나라랑 관계가 없지만 그리고 하세가와가 하고 있는 이 이중 문틀이죠. 고무 몰딩이 돼 있고 크롬 몰딩 마무리 이중으로 돼 있는 것 때문에 이렇게 데칼로 은색을 해주는데 아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2002 BMW 2002 할 때도 데칼로 붙여봤는데 네, 쉽지 않습니다. 좀 넓으면 그냥 차라리 도색을 하는 게 낫는데 좀 좁으니까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데칼 붙이기가. 자,
다음에 메탈 트랜스퍼랑 에너 마스킹 실 구성돼 있어요.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은 해요. 저렇게 해주는 거. 이번에 캔메리 같은 경우, 직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다 보니까 도색을 따로 마스킹해서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네,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제가 왜 그러냐면 확실히 아닐 수도 있어요. 저 이건 미리 사전에 체크를 안 한 부분이라. 네, 차이가 확 확연하게 나죠. 이것도 이제 네, 근데 이건 연식 차이라고밖에 볼 수 없네요. 네, 연식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전 지금 이게 데포르메가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네, 연식 차이네요. 이건 인치도 차이가 나고 지금 네, 연식 차이로 보입니다. 이 사이즈의 차이는 네, 연식의 차이로 보입니다. 타미야를 깔려고 까는 게 아니라 네, 너무 타미야 하는 분들이 많아서 네, 타미야가 뭐 항상 위너는 아니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네, 설명서를 좀 볼까요? 네, 여기에 벌써부터 정크가 있다는 얘기는 또 바리에이션이 있다는 얘기겠죠. 첫 킷인데 벌써 정크가 몇 개 나오는 걸 보면 당연히 있겠죠. 뭐 랠리 버전 나올 거고 뭐 또 뭐가 있겠죠. 97년 랠리 버전 뭐 있겠죠. 당연히 뭐 해놓고 한 가지로만 끝낼 이유가 없죠. 하스가 입장에서도 바리에이션 얼마든지 나올 것 같고요. 뭐 GTR 하나 가지고도 R3이 가지고도 초기형 중기형 뭐 엄청나게 우려먹고 있으니까 네, 당연한 얘기일 거고요. 구형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구형이 나올 수도 있겠고 나중에 이 후기형이 또 좋다는 분들은 또 후기형이 나올 수 있겠고 선택의 차이일 것 같으나 아무래도 타미야 거는 네, 물건이 있지도 않고 제품이 안테나는 네, 안다는 게 나올 수 있어요. 네, 이건 분명히 이게 망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주 얇은 안테나 따로 뭐 황동선이나 이런 걸로 제작해서 넣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분명히 런너로 돼 있을 거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다르네요. 네, 구형하고는 확실히 뭐 사전 정보가 없이 이렇게 박싱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어차피 키트를 보여드리는 거지 자동차에 대한 정보는 자동차 정보를 다루는 분들한테서 드시는 게 더 확실하고 정확합니다. 저는 만드는 사람이니까. 자, 오늘은 하세거에서 나온 네, 미니 쿠퍼 네, 1997년형 네, 언박싱 해봤습니다. 굳이 나는 이 구형이 좋다, 97년보다는 이 옛날 게 좋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900행짜리 이 900행도 처음에 900행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박스 상태를 봤을 때 이것도 상당히 오래된 박스긴 한데 900행입니다. 900행 만약에 최초가가 900행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건 뭐 막 4-5만원씩 하나요? 중고 거래에서 네, 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뭐하러 굳이 저걸 합니까? 3만원대 미니가 있는데. 근데 난 97년형이 싫어. 뭐 난 저 구형이 꼭 있어야 되겠어. 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얘기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쪽도 방법일 수 있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당연히 뭐 네, 키시나 프로포션 아까 뭐 바디 비교해봤지만 물론 완성해봐야겠지만 네, 감히 예상컨대 네, 잘 나왔을 겁니다. 네, 잘 나올 겁니다. 하세가와가 프로포션 잘 뽑아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옛날 킷도 아니고
최신 기시기 때문에 잘 나왔을 거라 예상이 되고요. 일단 살펴본 바로도 부품수도 많고 괜찮은 키신 것 같습니다. 미니를 막 만들러 보고 싶어 하셨던 분들, 네. 그러나 키시 없어서, 네, 이놈의 키시 없어서 못 만드셨던 분들은, 네. 3만 원대 초반이니까 당장 하나 장만하셔서 예쁘게 한대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굿바이 타미야.